사실 제가 뮤비를 보면 이렇게 첫 반응, 첫 리액션 영상을 주로 찍잖아요. 근데 항상 영상을 처음 볼 때보다 두 번, 세번 보면은 새로운 장면들이 보이는 게 훨씬 많고, 아, 그때 처음에 볼때 미처 몰랐던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두 번, 세번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 뮤비 딱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제 생각과 감정들은 우선, 대치차 때도 과거에 슈가가 나와서 그때 자기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위치만큼 올랐다. 그걸 왕에 빗대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랐다란 그 생각의 차이는 그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마주하고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게 있네요. 저는 그래서 이 양복을 쫙 빼입은 그 수트 입은 그 슈가의 모습이, 어거스트 디의 모습이 그 다이너마이트, 버터, 그때의 윤기 오빠의 모습과 겹쳐져 보였고, 여기서 약간 거친 모습으로 담배 피고, 막 이렇게 거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느와르 느낌의 그 윤기 오빠의 모습이 현재의 윤기 오빠로 보여졌거든요. 비춰졌거든요. 왕이 그 망나니를 시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망나니랑 짜가지고 오히려 왕을 죽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씬. 아, 그거 중간에 나온 그 가사도 너무 막확 와닿았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가사를 봐야겠다. 그 자유가 정말 자유냐? 너의 그 신념이 정말 너의 신념이 확실하냐? 그러면서 그럼 올라타라고. 아, 그리고 담배, 담배. 아, 그리고 해금이란 악기, 혹시 이것도 약간 뭐 언어 유희 그게 있나? 해금에 다른 뜻이 있나? 악기 이름 말고? 있네. 금지하던 것을 품.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해금에 다른 뜻이 있구나. 금지하던 것을 품. 설마 그래서 오빠 영상에서 담배 핀 거야? 나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려. 다르게 들리네. 다르게 들려. 쏟아지는 정보들은 상상의 자유를 금지시킨과 동시에 사상의 통일성을 원해. 진짜. 생각의 자유조차 범해. 전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릴스를 보거나 할때 일부러 댓글을 안 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의 어떤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댓글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댓글에 써있어 있는 베스트 댓글이라던가 써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서 공감하고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읽어내려가기 바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달은 뒤로는 저는 더 이상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릴스나 뭐 틱톡 영상을 보거나 할때 댓글을 안 보고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과연 우리를 금지시킨 거 우리 자기 자신들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막고 있는 거죠. 남들의 시선, 남들의 틀에 맞춘 걸지도 몰라요. 정보의 쓰나미에서 쓸려 내려가지 말길. 우린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 모두 구분하니. 자유와 방종. 자유와 방종. 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 와, 자유와 방종. 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 와,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자유가 아니죠.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도덕적 윤리와 사상과 나의 줏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리낌 없고 뭐 그런 거죠. 진정한 자유는 사회적인 약속, 도덕적인 약속 그 안에서 행해져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아, 그리고 맞아. 그 처음 등장할 때 젓가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젓가락을 자기가 들고 처응 하고 보고서 다시 그 젓가락을 사용해서 국수를 먹는 그 장면도 제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양날의 검이랄까? 내가 비판하고 내가 사용했던 그런 칼, 총, 그런 것들을 나 또한 이용하고 나 역시 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서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젓가락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살인 도구로 쓰였지만 지금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음식을 먹는데 사용이 됐잖아요. 같은 오브제고 같은 물건이지만 쓰임에 따라 너무나도 크게, 그러니까 나의 의식, 나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 젓가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는 이 젓가락을 가지고 단순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의식주 역시 단순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행위란 말이죠. 아니, 그리고 보면서 든 생각들이 너무 많았는데, 장면 따라가랴, 그리고 오빠의 가사 느끼랴 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가지고, 이게 예술이지. 이게 예술 아니겠습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 다른 생각과 느끼는 바가 있게 하고, 오빠의 생각도 전달을 하면서, 오빠의 생각은 여기에 가득 정확하고 확실하게 담겨 있지만, 해석은 우리의 자유이고, 많이 편집해요. 제가 영상하면서 찍으면서 저 스스로 많이 꾹꾹 눌러 담고 혼자만 생각하고 말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은 좀 저만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오빠의 노래가 또 저한테 그런 영향을 줬네요. 금지된 것들을 풀라면서, 금지하던 것들을 풀라고 오빠가 해금이란 노래를 냈으니 저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근데 이 또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딱 처음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또두 번, 세번 보면은 아, 이때 내가 그때는 처음 봤을 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지금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빠 다음 노래 너무 궁금하잖아. August D. 하하. 유튜브 뮤직에는 아직 가사가 안 올라오네. 아, 노래 미치겠다, 진짜. 저 지금 인트로만 듣고 있는데 노래 미쳐버릴 것 같아. 여러분, 저 오빠 노래 좀 빨리 다 들어봐야 될것 같거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